진짜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빵들 채팅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건 너무 악에 바친 짓거리죠. 채팅 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냥 나는 부탁을 하는 거고 그런 건지. 예. 그런 의미로 예. 바로 팬클럽 채팅 해줄게. 이 씨발 새끼들아. 병신 새끼들아. 채팅 치지 마. 이게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이만큼 얘기했으면 해야지 뭐? 뭐? 안 하는 게 희소성 있다고? 그 희소성으로 채팅 치지 마. 이 씨발년아. 이만큼 얘기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여간에 개새끼들 정말. 아우 더럽다 더러워. 이만큼 얘기했으면 팬카페 해야 될 거 아니야. 씨발 1,000원 충전하는 것도 아까워갖고 못하는 새끼들은 인방 보지마. 보지마 이 개새끼들아. 아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바로 올려줄게. 아 우리 나이스님께서 100개를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예. 자. 어우 맛있겠다. 사세 버팔롱이에요. 방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세가 좋은 게 보여요? 이거 육즙이. 아우 뜨거워. 이거 육즙이에요. 갔다가 쭉 짜면은 육즙 나와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씨발. 두 개를 드린 이유가 두 개 끼라고 두 개 드린 거예요. 양지개 네. 육즙에 육즙 이거 다. 한 번 더 짤까요? 아 뜨거워. 아 씨발. 아 뜨거워. 예. 어우 육즙 봐요. 육즙 봐요. 사세 버팔로잉 요거 쿠팡에서 팔아요. 얼마 안 합니다. 집에 에어프라이어는 다들 있으시겠죠? 예. 하나만 쏴도 팬밥인데. 그런 비행시 그럼 해. 예 너무 좋다. 아우 너무 뜨겁다 씨발. 아우 개 뜨거워. 두개 껴야겠다. 두개 낄게요. 윙 말고 봉만 시켰어요. 윙보다는 봉이 발라먹기 좋죠. 약간 미니 닭다리 같은 느낌으로다가 어떤 부위인 줄 아시죠? 닭날개 기역자 모양에서 그 뼈 하나만 있는 그 부위. 그 부위를 윙이라 아 봉이라 그래요. 봉. 예. 그리고 예. 봉으로만 시켰습니다. 봉으로만. 아. 윙도 야물 야들야들하긴 하죠. 근데 나는 그 봉이 좀 더 먹기가 편해서. 나도 가게서 심심할 때 저거 쳐봤는데. 아. 와 맛있다. 야. 코트님 6개월 만에 봉이 당첨돼요. 코트 업. 아, 도끼아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뜨거워. 야. 저거 엄청 짠데. 사이다 한 입 싹 먹으면 부치치지기. 에어프라이어랑 이 뭐 안 찍어 먹어? 머스타드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양념 자체가 약간 유사 교촌 레드 느낌? 예, 네, 유사. 아. 코트님 제발요 나랑 그 사이다 한입 먹어주세요. 제발 제발.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아. 강호동 느낌으로 한번 가달라고. 저는 근데 인위적인 표현은 안 되지만 289개를 썼다. 그럼 또 얘기가 다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야, 이 새끼야. 사람답게 먹어라. 그럼 내가 짐승처럼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1kg가 지금 현재 저 얼마죠? 1900원이었나? 1900원이면 진짜 나는 여러분들 굳이 왜 BBQ에다가 뭐 23,000원짜리 시킨 뭐 이렇게 시키는 좀 이해가 안 가. 이거 1kg면은 여러분들 에? 괜찮지 않아요? 사실 그 다섯 조각 먹으면 존나 질립니다. 질린다고? 이게? 일단 컵라면 먼저 올릴게요. 1kg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김치 사발면. 야, 아니 진짜 여러분들 에어프라이어에다 제대로 하면은 여기 지금 육즙이 안 나오네 얘는. 벌써 육즙 다 머금었나 보다. 아, 아까 육즙 대박이었는데 갖다 짜면은 육즙 그냥 쫙 흘러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육즙이 흘러나올 만큼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다시 닭고기 안으로 스며드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는 육즙 존나 많이 나왔는데. 먹는 거 하나 참 영우죠. 아, 트리닝 차차가 또 300개를. 나랑들은 새로운 게 존나 흥분해 모순되지 않아. 아. 맛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밖에 안 먹었다고 지금? 느낌상 한 9개 먹은 것 같은데? 헐. 아 이거 1kg 뭐. 근데 이거는 맥주 안주로도 괜찮고, 간식으로 괜찮은 것 같아 확실히. 근데 아까 내가 사실 1kg 윙봉 먹지 왜 비비큐 같이 비싼 거 먹냐 그러는데, 그거랑 그거랑 이거랑 비교할 건 좀 아닌 것 같긴 해. 뭔가 좀 결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이게 맛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샴푸야 슬슬 지워야겠다. 홈플러스에서 생닭다리 사가지고 튀겨 먹는 거 그거는 그건 너무 요리 유튜버라면 내가 그 짓을 하겠지만 주방이 아무리 넓고 그래도 그 생닭다리 사가지고 막 튀김만 묻혀갖고 어우 그냥 힘들 것 같은데요. 안 하는 게 맞지. 귀찮지. 집에서 닭 요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근본은 사실 닭볶음탕이랑 저기 아니겠어요? 삼계탕 같은 거. 예. 그런 건 뭐 쉽잖아. 마트에서 팔잖아요. 전부 뭐 황기니 뭐니 이렇게 그 삼계탕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약재들 이제 봉투로 들어가 있어 갖고 그거 딱 갖다 그냥 때려 넣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쉬워요, 요리. 요리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에어프라이어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가전기기 중에 이제 에어프라이어, 무선 청소기 그런 것들, 건조기 같은 것들. 그죠. 전 또 에어프라이어 중에 가장 좋다는 그 필립스 거예요. 저거 한 뭐 40얼마인가 50얼마인가? 근데 요즘 아무거나 써도 대용량이면 좋더라. 대용량이면. 팩트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치울까요? 팩트는 치울까요? 에이, 너무 싫다네. 예? 집에 당하셨다. 전 다 털어 넣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이거 몇 개, 몇 조각이 안 먹으면 바로 그냥 니글니글 버리면서. 아, 근데 말투가 좀 거슬리네. 예. 너무 너무 식탐에 지배당하셨다. 네. 뭐 여초 말투도 아니고 뭐 말투가 왜 그렇노? 네? 응? 그걸 어떻게 이렇게 내가 좀 식탐 좀 부려서 어? 했을 수도 있지. 이거 누가 먹어요 그러면? 그거? 이거 누가 먹대요? 주영스트. 오케이 나 두께요. 한 3일 뒤 합방하실 건가요 혹시? 올려볼게. 그거 저기 저 랩에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 나중에 다시 해서 먹을게. 버리지 말고. 아, 와, 드립 친 거 여러분들, 예, 네. 물티슈 아니겠구나. 펜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사가면이니까 김치는 안 드릴게요.
김치 사발면으로 마무리 싹. 우리 살쪽이 또 100개 넘고 맞고 나이도 나이도 어. 생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플러님. 아, 건빵분들 좀 채팅 저기 못 치셔갖고 좀 심심하셨겠다. 내 지금까지 채팅 얼려놨을 줄이야. 미안합니다, 건빵분들. 예, 미안해요, 미안해요. 예. 죄송합니다. 같이 화합합시다. 이 안에서 분열하지 말고 언론 탄압입니까? 아, 라면 오랜만에 먹네요, 방송에서. 그죠? 이게 또 작은 컵 3대장이 있습니다. 예, 육개장 원탑은 부동의 원탑 라면 판매, 컵라면 판매율 1위 육개장 작은 컵.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치 사발면. 예, 그 마지막으로 진라면 작은 컵 이렇게 있겠죠. 예, 도시락은 사실 거기 못 들어가요. 맛있게 고기 먹고 라망구 한 사발 해야지. 라망구. 신라면은 뭔가 좀 컵라면으로 먹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맛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얼모르네. 육개장 김치 신라면이 작컵 상대장이다. 어, 아니야, 작은 컵 상대장은 옥장은 왜 빼유. 소수민족 작은 컵 라면은 도시락과 오징어 짬뽕 있겠죠. 하지만 작은 컵 3대장은 언제나 예, 육개장 작은 컵, 그 김치사발면, 그리고 바로 진라면 매운맛 작은 컵이 있겠죠. 예, 반박씨 라을 모시고요. 네, 반박씨 씨발년입니다. 예, 알겠죠? 어, 고마워 살초가. 하이에나 참깨 라면도 넣어주세요. 뱉을 뻔. 잘 참았다. 담배 피는 사람들 알 거예요. 목에 수증기 들어가면 바로 기침 나오는 거. 담배 끊으면 이거 안 하는데. 우리 출연 차차 200개 너무 고맙고. 이만 아닙니까?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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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바닥 바닥 거리는 거 존나 힘받네. 제발 살이 들려서 코로나 와리. 제발 살이 코로나 와라 제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재천창 닉네임 바꿨네. 어, 보기 좋다 닉네임. 아, 그 됐어. Get out. Get out of here. 국물 살쪄요. 국물 살찝니다, 여러분들. 뭐 저기 그거 좀 주세요. 물티슈. 네. 아, 국물 살쪄요. 네. 아주 잘 먹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예, 당뇨 아닙니다. 물 좀 더 가온나. 라면 먹었으면 쌍배 피는 게 국룰인데. 그렇지. 정확하게 알고 있구만. 얼음 있으시죠? 얼음 있어. 줘줘줘.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피겠어. 안 피기 바로 불 꺼줄게. 아이고 우리 또 살초기가 방송 공지사항에다가 이제 좀 써놔야겠다. 119개 담배 그 약간 담배 불 끄기, 불 키기, 담배 피기 뭐 이런 거 자잘한 게 이런 거 좀 해놔야겠다. 아 우리도 사이다가 또 119개를 마무고만. 그런 거 좀 해놔야겠다. 방출. 아유, 우리 또 추린차차 또 119개를. 방출. 코태훈이가 또 119개를. 야. 미국 담배 구겨줄게. 아 좋다. 미국 볼 기대할게. 아, 우리 종승이가 또 119개. 너무 좋네. 야무지구만. 동승이 이미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방송할 때랑 바이크 탈 때만 담배 피고 평소에는 안 펴요. 휴방할 때 집에만 있는다? 담배 하루에 하나도 안 펴요. 와 고린도가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911 미국불 야무지게 붙여주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담배 한 대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좋다. 앞으로는 좀 먹방 좀 많이 할게요. 예. 방송하기 전에 밥 안 먹고 있다가 배고플 때 딱 방송에서 먹방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오늘 이슈 그 카페 인기글 위주로 좀 받으려고. 뭐 있어? 나는 카페 저기 좀 떨어졌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서 40만 명 이상 계속 꾸준히 이렇게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요즘 좀 불만이 있어요. 카페에서 너무 싸우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걸로 자기들끼리 투기장 열어가지고 막 싸우던데 말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애들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몇 개나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불량 유저 신고해 여기에 시비 걸고. 아 우리 금나나님 어서 오세요. 금나나님 그 제가 아프리카 그 종게임 쪽 제가 좀 눈팅을 좀 했었어요. 같이 게임 방송 좀 그 현황을 좀 해보려고. 근데 콘솔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사실 이제 그 콘솔 게임을 하는 그 BJ들은 사실 좀 트위치 쪽으로 다들 가버리고 금나나님 혼자서 좀 뭔가 콘솔 게임 약간 하드한 게임들 위주로 좀 그 고군분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소울라이크류 게임 이런 것도 막 하시고 굉장히 게임 하시는 스타일이 콘솔 그리고 이런 그 패드에 굉장히 좀 적응이 잘 되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또 유심히 좀 봤었는데 가서 팬가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금나나님이랑 한번 해보는 거 어떻냐. 그래서 금나나님 방 가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예. 자, 또 이번 달에 이런 그 현황 옛날에 그 온 게임넷에서 했던 그런 현김의 왕까지 약간 그런 거 맹키로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방송을 좀 기획을 해볼까 했었는데 예. 금나나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스5도 있으시고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게임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나나님 예 이분이에요. 예. 노래는 저작권 때문에 소리는 꺼놓고 예. 예. 지금 그래서 금나나님이랑 한번 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스트 오브 어스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을 직접 플레이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최근에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60프레임으로 또 굉장히 좋은 화질로 해가지고 게임이 잘 또 이렇게 플스5에서 잘 돌아가게끔 이렇게 또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명작들이 몇 개 있잖아요. 갓 오브 워도 있고 뭐 저 라스트 오브 어스도 있고 또 이제 저 뭐지 그 막 그 언차티드 예 이렇게 3대장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갓 오브 워는 제가 해봤었고 엔딩을 봤고 그래서 갓 오브 워 말고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를 같이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생각이 어떠세요? 금나나님은? 오셔가지고 여기서 예, 엔딩 볼 때까지 그냥 편하게 그냥 예, 녹진하게 그런 예, 종겜 방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영광 아 진짜요. 금나나님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매니저 잠깐 드려야겠다. 안산, 아 안산이면 그렇게 멀지도 않고 해볼만 한데요. 예, 막 대구나 이런 쪽에 사시면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예, 안산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예, 안산 사신다고 하는데, 아 좋습니다, 금나나님. 그러면 나를 한번 잡죠. 잡고 예
추석 때 어디 또 가실 거 아니에요? 추석 전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금나나님? 오늘? 오늘은 에바야. 아, 오늘은 에바야. 엔딩 볼 때까지 하려면은 저게 플레이 타임이 랄파 몇 시간이라고 했지? 그냥 쭉 가면은 약간 10시간 전후로 된다고 하더라고. 10시간 전후로. 아, 주말만 가능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에바야. 오늘은 개에바야. 오늘은 에바야. 근데 초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기준이면 1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금난아님이 근데 플레이를 좀 잘하셔가지고 좀 잘하고 막 나보다 게임을 잘하시니까 예, 인사천리로 가야 10시간이고요. 그냥 평균적인 플레이 타임은 한 14시간, 15시간? 15시간 다 먹어. 내일이요? 내일은 성지합창단이 내일은 성지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예. 네. 아니요, 금나나님. 이게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소울라이크류 게임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라스트 오브 어스가 그렇게 막 게임 난이도가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주 뭐 금요일 날 시간 괜찮으신지 다음 주 금요일이면 잠깐만 그거 아니야? 추석 아니야? 추석? 그러네, 추석 껴 있네. 그러면은 평일 날 아예 불가능하시고 다음 주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추석 괜찮으세요? 아 진짜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좀 저 카톡을 저 아이디를 드렸으니까 그 카톡으로 나중에 좀 시간 조율해가지고 그 날짜 정해지면은 제가 포스터 올리고 해가지고 예 그날 아예 정말 그 겜디남 모드로 예 그런 느낌으로다가 같이 또 예 먹방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나나님. 네, 그렇게 해서 금나나님이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드하게 이렇게 그 종게임 하시는 분은 없으시더라고. 예. 네. 그래요. 금나나님. 나중에 한번 합방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추석 특집으로 뭐 할 만한 방송은 사실 뭐 저 뭐 전부 치고 뭐 한복 입고 그런 건데 그 뭐 아 송편 굳이 추석이라고 껴 맞춰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존노잼입니다. 추석 때 저희 집도 이제 예, 돌가루 집안이라서 이게 또 가족끼리 이렇게 화목하게 보내는 날은 이번 연도에 뭐 한 번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추석은 다 인천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예. 추석 일정은 제가 또 나중에 잡히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로. 배경 집이냐? 저희 집이에요. 집 이렇게 스튜디오 이렇게 꾸미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2,200만 원 들였어요. 인테리어 하는데. 고맙습니다. 예, 안 할 거예요.
근데 크로마키 티가 안 나. 배경이 진짜 이게 딱 떨어져. 그죠? 진짜 배경 같아. 크로마키가 괜찮아. 크로마키에다 따로 조명까지 쏴주고.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크로마키는 BJ들이 쓰는 크로마키랑 좀 다르죠. 예, 영화 촬영장에 쓰는 거야 이거. 특수효과 전문 영화 촬영 장비야. 70만 원 넘게 주고 샀어 크로마키를. 오히려 좋아, 편해. 집이 넓은 편이라서.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는 제가 10월달에 생일 지나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9월달은 좀 에바 같고. 네, 방송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10월달에 아마 이사를 준비하지 않을까. 네, 바로 옆 동네로 가려고. 청라에서 청라로. 루원시티. 아, 또 1000개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오우님 고맙습니다. 시청료를. 아, 처음 뵀는데 이렇게 또 1000개나 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사 갈 곳이 어디냐고? 안 보여줄 거야. 나중에 이사 가게 됐을 때 그때 공개하든지 할게요. 예. 바꾸라 그래 좀 바꿨습니다. 예. 여기 전세라니까요. 루원시티 SK 리더스뷰요. 신축 아파트. 그거 말해도 됩니까? 상관없지. 2차요. 어, 2차. 거기도 전세. 전세로. 집주인한테 얘기를 왜? 여기. 아, 여기 집주인한테? 네, 말해야죠. 아, 이사 가고 나서 내놔도 돼. 그게 되나요? 그게 왜 안 돼? 미리 말해서 하고 가야 될걸요? 아, 이게 상관없어. 금방 나가. 금방 나가, 금방.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사를 가도 확실한 어떤 저기를 플랜을 두고 지금 말한 게 아니라 가긴 갈 거야. 10월쯤에 이제 한번 가고 싶어요. 좀 새로운 곳에 가서 살고 싶어. 거기 방음 좋냐고? 방음 좋아요. 예. 요즘 아파트들은 방음이 다 좋아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한 층에 두 세대밖에 없던데? 요즘 아파트를 그렇게 빼더라고. 평수가 굳이 막 넓지 않아도 돼. 요즘 막 32평 이런데도 공간 활용을 되게 잘 해놔가지고 방송방으로 딱 쓰기 딱 좋고 그렇더라고. 예. 저기 나눠져 있어요. 요즘은 괜찮던데요? 여기가 지금 53평인데 이게 아파트가 지은 지 좀 된 아파트라서 공간을 그냥 워낙 넓으니까 공간 활용을 잘 안 했어요. 그래도 넓긴 넓죠. 그냥 탁 트인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요즘 만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32평이건 34평이건
예, 좀 그렇게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40평 부럽지 않게 그렇게 잘 빼놨어요. 요즘은 아파트를 그렇게들 짓더라고요. 보니까 네, 넓게 안 지어요. 신축 아파트는 방음이 잘 안 된다고. 예, 안 되면 그냥 저기 방음 부스 하면 되죠. 뭐가 걱정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요즘 그 풍선 효과라 그러죠? 예. 한쪽이 튀어나오고 한쪽 누르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려면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이미 가서 방음 잘 되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해 봤어요. 가장 물망에 오른 곳이 이제 루원시티에 있는 SK 리더스 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서울로 이사 올 생각은, 저는 어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인천에 살건 서울에 살건. 근데 일단은 내가 아는 동네고 뭐 청라랑 워낙 가깝고 그래서, 예, 집을 사는 것이,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어딜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계에서 이제 떠나라고. 왜 인천 좋은데? 땅값도 싸고. 그럼 청라 BJ들하고 이제 교류는 계속 가는 거지? 청라 BJ랑 교류를 한다. 아이고, 아, 주영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이가 왜? 주영이가 뭐 어쩌라고? 내가 이사 간다는데. 내가 이사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예. 그 합방을 몇 번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저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럴 정도의 사이도 아니라는 거는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송에서 그냥 좀 뭐 여캠이랑 좀 이렇게 약간의 로맨스가 연출됐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방송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막 좀 그만 치라 그러는데 좋을 대로 생각하십시오. 예. 제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 좀 허세요. 예. 지겹습니다. 제 입장에서. 예. 막 짜증나고 그래요. 그만 좀 허세요. 예. 예? 제가 진짜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노노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세 분, 네 분 되는데 20명 중에 노노라고 외치신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줄 알아요? 같이 합방해갖고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 몇 번만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예. 일반인을 만나도 좋고 BJ를 만나도 좋아요. 근데 다만 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헐 적에는 이 좀 저는 좀 특별한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별은 아니고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남들이랑 생활하는 하루 루틴 자체가 완전 바이오리듬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거 이해해주는 여자 찾기 힘들어요. 보통의 여자들은 제가 뭐 에버리지를 그냥 뭐 저 한 뭐 24살에서 저랑 12살 차이인데 띠동갑, 네, 띠동갑서부터 뭐 연상으로 뭐 40살까지로 본다고 했을 때
많은 직업군들이 있겠지만 저랑 같은 시간대에 일하고 마치는 여자는, 그리고 남들한테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자는 사실 BJ밖에 없는 게 팩트예요. 저랑 똑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여성이 사회에서 일할 때 남들한테 직업을 밝히기 힘든 그런 경우에 일을 하는 분들이 은근히 좀 많아요. 밤부터 새벽까지. 예, 무슨 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업군이라면은 BJ가 맞겠죠. 네, 저도 일반인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때마다 걸리는 게 뭐였냐면은 일반인과의 연애를 했을 때는 생활 패턴이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은 배려를 해줘야 돼요, 저한테. 예. 그래가지고 만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배려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을 헤쳐가면서까지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제가 없거든요. 예. 여자 만났다고 뭐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이렇게 방송 집어던지고 그냥 되지도 않는 그런 막 휴방사유 갈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BJ를 만나는 게 맞죠. 예. 형은 주영이가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영이랑 이런 그런 방송 그 사귀는 걸로는 이미 건널 수 없는, 예, 그런 저, 예, 그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예. 그게 무엇이냐? 예?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그렇죠. 인정 이해해 줄거 아니면 같은 직업군 굿. 예. BJ를 만나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근데 주영이랑은 좀 이제 힘든 부분은 있죠. 예. 그게 뭐냐고? 방송으로 너무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해져 버렸어. 예. 뭔 말이냐면 내가 오이도 때 너무 들이댔던 것 같고 이번 그 술 먹방 할 때 좀 주영이가 나한테 너무 들이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린 중간이 없이 그렇게 방송을 해버린 거죠. 당시에는 재밌었지만, 예, 관계적으로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드라마라고? 오히려 좋아. 아, 걔가 저를 좀 너무 좋아하는 건 있어요. 근데 제 사실 제 이상형은 진짜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예,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밀당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좋으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돌주하는 그런 여자가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좋으면 좋은 만큼 표현해주는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사귀게 됐을 때 보는 점은 바로 이제 대화가 무조건 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화가 안 통하면은 얼굴 이쁘고 몸매 좋고 해봤자 같이 처음에만 좋지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예, 좀 짜증나고 그래요. 귀찮고. 예. 그렇더라고요. 연애라는 게. 예. 존나 구구절절하니 말 길게 하지 말고 딱 말해 코트야. 주영이 좋아 싫어.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네. 간잽이냐고? 솔직히 잘 어울리지만 코영이랑 주영이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은 아니지. 그렇지. 전 그냥 주영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나랑 잘 통하려면 뭘 해야 되냐고,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랑 얘기 잘 통하는 건 존나 쉬워요. 방송의 연장선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랑 소통 잘하죠. 그 정도예요. 예.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본능적으로 말이 잘 통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예. 대화하는 게 지겹지가 않고 지루하지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 DC 인사이드를 해야 된다고. 올린 코카 MBTI별 꼬시는 법을 보자. 아, MBTI. 알파 메일의 3.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예. 그리고 이제 바이크를 좀 탔으면 좋겠어요. 내가 입문시킬 거예요. 진짜. 나중에 바이크를 탈지 모른다. 그럼 입문시킬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제 로망은 뭐냐? 뒤에 태우는 것보다도 자기 바이크가 있는 거지. 같은 공통 분모. 그리고 이제 휴방할 때, 그럴 때 같이 이제 헬멧 쓰고, 세나로 같이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메신토컴으로 대화하면서 내가 앞에서 뚫어주는 거죠. 야, 500m 앞에서 좌회전. 확인. 야, 앞에 있는 차 조금 위험하거든? 들어와. 지금 들어가도 돼?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그렇게, 가는 그런 느낌. 야, 저기 3시 방향 봐라. 야, 저 대자연을 한번 느껴봐. 자기야. 자기야, 이게 강원도야. 자기야, 이게 양만장이야. 자기야, 너무 좋지 않아? 바람 쐬는 거? 너무 행복해, 자기야. 이게 제 로망입니다. 예. 자기야 지금 앞에 노면 좀 안 좋거든? 차선 옆으로 붙어. 이거죠. 네. 주영아 200m 앞에 조심해. 이거 어려워요?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별로예요? 유니콘 찾는 게 빠를 듯. 부담스럽나요? 여성분들만 대답하세요. 지300씩 가기군. 존나 싫어요. 100m 앞에 맥도날드. 바이크 핑계로 휴방지가 겁나 할 듯. 엮였구나. 그냥 누워가지고 IPTV나 저 OTT나 그냥 넷플릭스 같은 거나 주구장창 보면서 그게 좋아요? 영화관이나 가고 카페 갔다가 에? 좋은 또 호텔 야놀자로 예약해가지고 야무지게 또 저녁에 둘이서 그냥 술이나 먹고 한사발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해장국 같이 먹고 아울렛 같은 데 가고 쇼핑하고 그런 평범한 연애가 좋나요? 전 족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왜 평범한 걸 거부하냐고? 지겨워요. 형 걱정 마. 저리 말하고 뒤에 타다가 나중에 보면 옆에서 키읔키읔키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그냥 희망 사항일 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나중에 또 좋은 여성분이 나타나면은 제가 권유는 해볼게요. 저랑 같이 한번 바이크 한번 타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한 2,000만 원 여유 자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입문시켜 드릴게요. 이종 소형 딱 따게 만들고 바이크 사게 만든 다음에 아 그리고 또 제천창에 아 또 만 개 또 야무지게 또 채워주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천창 나이도 나이도 넘어갑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기 오늘 저 랄프 씨 네? 그 컨텐츠 경매 좀 괜찮은 메뉴들이 좀 있나요? 제가 3개 정도를 좀 뽑아놓긴 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 앞에서 컨텐츠 경매를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 랄프한테 좀 맡겼습니다. 일임을 좀 했어요.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게 게임이 됐건 뭐가 됐건 좋으니까 좀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몇 개요? 3개 정도요. 3개 정도 찾았다고 하네요. 네. 공포도 있나요? 네. 아 좋습니다. 공포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공포 게임 단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조금 3개 정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전부 다 장르는 이제 게임이죠. 네. 게임을 좋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또 똥겜 두 개랑 근데 전 개인적으로 어저께 했던 장의사 게임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아주 개 지랄 떨 때는 진짜 채창 얼리고 개 정말 빡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한번 쏟아내려 그랬어요. 예, 뭐 살짝 실수했다고 이거 뭐 롤 같은 피지컬 게임이 아닌데 이런 스토리 게임, 간단한 인디 게임 이런 거 하는데도 조금 버벅거린다고 그렇게 채팅창에서 쥐잡듯이 잡으려고 예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진짜 또 느꼈어요. 왜 많은 종겜비들이 아프리카를 떠나는 예 이 아프리카 대거 이탈 사태가 왜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채팅 문화가 아주 좆같아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네 전에도 얘기했었죠. 이거 뭐 스타판이 문제다. 어? 오래 했던 그 저 올드비 BJ들, 네임드 BJ들이 다 스타만 처하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작 잘못된 거는 아프리카에서 8년 내지 10년 정도 묵은 예. 이 묵은지 시청자들이 문제예요. 그들이 채팅 문화를 만들고 그들이 BJ들을 쥐락펴락하고 그들이 리모컨질하고 그들이 BJ 머리 꼭대기 위해서 BJ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예. 조금 주목받는 BJ들이 있으면 그만 가가지고 괜히 막 조종하고 지랄병하고.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가 잘 되려면은 8년 내지 10년 된 올드 유저들을 싹 다 쳐내버려야 돼요. 예. 그들 때문에 아프리카에 좀 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이 존재할 수가 없게끔 만드니까 예. 그렇지 않을까요? 학구가 돼도 좋아요. 근데 진짜 아프리카가 그렇게 좀 예, 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오래된 유저들이 문제다. 예. 그럼 니같이 컨텐츠 10년 동안 우려먹는 개틀딱 BJ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12년 차 방송했지만 이제 13년 차죠. 13년 차 BJ지만 너무나도 잘 가고 있어요. 물론 예? 거기에 이제 또 뭐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쭉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하다가 꼬꾸라질 때도 있겠지만 어쨌건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저기 예?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자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 오래 하는 BJ들은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수많은 BJ들이 예? 아 감사합니다. 300개 고맙습니다. 예, 보기가 뭐냐면 랄프가 보기 뭐뭐 있죠? 지금요? 지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말씀이 좀 지나쳤다면 여러분들 사과드릴게요. 예, 미안합니다. 좀 방송 오래 봤던 인방 오래 봤던 시청자들이 다 문제다라는 건 아니지만 입김이 조금 센 그런 시청자들 있잖아요. 시발놈들. 뭔지 알죠? 예, 병신 같은 문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어, 이거 전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넘어갑시다. 알림 보내고 시작할게요. 네.